교촌이나 이런 프랜차이즈의 치킨들이 점점 비싸질 거예요. 제 느낌은 그래요. 대신 다른 치킨집들이 많아지겠죠. 3만 원짜리 치킨? 뭐 납득할 수 있어요. 달라지는 게 있으면. 또 달라지는 게 없잖아. 치료 먹지 마 이런 건가? 치라는 거는 사람들 팔만 아프고 이제는 교촌이 좀 이렇게 스프레이 방식의 혁신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그러면 막 교촌 필방 이런 거 다 치워야 되잖아. 그냥 다 치우고 치킨 가격 다시 3,000원 내리고 거기서 이제 딱 스프레이를 다 들고. 자, 오늘은 팬도 많지만 안티도 많은 브랜드죠. 교촌 치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가격 인상. 아. 교촌이 최근에 왜 치킨 가격 인상, 배달비 뭐 도입 이런 걸 욕을 막 앞장서서 막 먹잖아요. 이게 교촌이 치킨 가격 다 올려놓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듣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불매운동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 먹다가 한 번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시킬 때는 뭐 치킨 한 마리 먹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시키고 나면 대충 막 거의 3만 원 가까이 돼. 맞아. 이러니까 저 되게 맛있다고 생각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2만 초반일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감내할 만했는데 3만 원은 약간 주저하게 돼요. 이게 맞나?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저는 이제 사실 교촌 되게 좋아해서 다른 치킨을 원래 잘 안 먹었는데. 왜지?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나고야에 제가 가니까 그 닭 날개 그 있잖아요. 테바사키. 그 교촌이랑 네. 약간 거기서 온 거 아닌가 싶은 그 맛이 있던데. 그 약간... 혹시 약간 그 고향의 맛을 느끼고 약간 어 이거 입에 맞는데 약간 이런 거 아니야? 돌려. 교촌이 생각을 해보면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22년도에 영업이익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이제 값을 올리기 시작한 게 사실 영업이익이 감소했던 탓이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숫자를 보기 전까지는 교촌은 워낙 매니아가 많으니까 이게 되게 중독성 있는 맛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사람들이 올라서 욕하면서도 먹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재작년에서 작년 이렇게 갈 때 보니까 매출이 딱 10% 넘게 꺾였더라고요. 매출이 떨어졌어요.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이게 덜 먹었구나. 근데 그렇게 가격 올렸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더 나긴 했는데 아 이게 매출 자체가 이 정도 가격에선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저항선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이게 진짜 중독성이 있는 게 제일 약간 치킨 땡길 때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 딱 타면은 그게 뭔지 아시죠? 누가 치킨 시켰네?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 치킨 냄새가 다 고소하고 맛있는데 특히 교촌은 그 냄새가 다르잖아요. 딱 누가 교촌 시켰구나. 그래서 집에 올라가면 내일 스타벅스를 한 잔 안 먹고 이걸 먹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약간 뭐 실제로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랑 비교해서 교촌이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렇죠. 비싼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뭐 더 남기자 이런 거 말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게 붓질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붓질은 왜 하는 거예요? 교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33 소스 법칙이 있다. 333. 붓을 3cm 이상 푹 담궈서 마늘 입자가 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가라앉은 마늘 입자까지 닿도록 붓을 3cm 이상 담그고 세 번 바닥에 털어줘. 이게 또 너무 붓지 않도록 바닥에 한번 털어주고 한 단면당 세 번 붓질을 해라. 이런 333 법칙이 있대요. 그 교육을 하겠네, 그렇죠? 어, 그렇게 하겠죠. 이것들이 사실 시간을 꽤 잡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 명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막 매장당 쓰는 사람도 최소 뭐 한 명 정도 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비용이 사실 가게에 좀 전가가 되는 거죠. 양념치킨 집에서 이렇게 막 큰 데다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거랑 붓이랑 다른 뭐 장점이 생길 수 있어요? 토스라고 하는데 이래 버리면 움푹 들어간 데는 고이게 되고 어쨌든 이 소스가 생각보다 잘 안 발려요. 제가 그거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붓으로는 고객들의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을 막을 수 없다. 이번에 해보고 오셨죠? 아, 그렇죠. 제가 부치를 하러 갔었어요. 이게 이제 요즘에 고급화 전략 그걸 내세우면서 이태원 쪽에다가 교촌 필방이라고 만들었어요. 붓을 걸어놓고 딱 당기고 들어가고. 아 그럼 뭐 직접 가서 부치를 해볼 수 있나요? 어, 네. 거기 이제 플래터를 주문을 하면 이제 그냥 윙하고 봉이 튀기기만 하고 칠이 안 된 게 나오고 붓이 이렇게 세 개가 걸려 있어요. 밑에 소스가 딱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직접 발라 보는 거야. 칠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잘 안 발라져요 생각보다는. 사실은 양념을 고르게 여기다 도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스프레이가 더 맞긴 하죠. 이게 법정 다툼도 갔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교촌 말고 이제 다른 호식이 두 마리 네. 여기에 이제 점주가 내가 해보니까 붓으로 잘 안 칠해진다. 스프레이로 뿌리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맛이 좋고 잘 뿌려진다. 근데 이제 본사 쪽에서는 계약사항인데 왜 그러냐.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맛이 안 난다. 그래서 그게 법정 공방을 갔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네. 대박이다. 제가 보기에도 칠하는 거는 사람들
팔만 아프고 이제는 교촌이 좀 이렇게 스프레이 방식의 혁신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그러면 막 교촌 필방 이런 거 다 지워야 되잖아. 그냥 다 치우고 치킨 가격 다시 3,000원 내리고 거기서 이제 딱 스프레이를 다 뿌리고. 교촌 치킨이 사람들이 다른 치킨집보다 닭이 좀 작다고 느끼는데 제 친한 후배 중에 MBC 후배 중에 저기 양효걸 기자라고 있는데 5마리 먹어요. 5마리. 교촌 5마리. 5마리. 그걸 어떻게 뭐 4~5마리를 먹는 거야? 닭이 작잖아요, 막. 그게 실제로는 닭을 더 작은 걸 쓰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교촌에서도 이거는 이제 몇 번 해명을 했던 것 같은데 10포짜리 닭을 쓰는 건 맞아요. 맞는데 교촌 특유의 파삭한 질감? 가끔은 건조하다. 건조하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제조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리 방법이 좀 다른데 다른 치킨집들은 155도에서 165도 사이에서 한 8분 10분 튀기고 다시 한번 식혔다가 다시 한번 튀기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교촌 같은 경우에는 이게 180도에서 최소 한 12분에서 최대 25분까지? 그러니까 아, 더 높은 온도에서 더 오래 튀기는 거예요. 네, 더 오래 튀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촌을 보면 튀김 색깔도 확실히 짙잖아요. 그쵸, 그쵸. 색깔도 짙고 그 다음에 튀김의 바삭거림 정도 다르고 튀겨진 상태의 식감도 많이 다른데 이게 교촌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는 1kg짜리 뭐 약간 손질하면 500, 50g, 20g 되는 게 이렇게 튀기고 나면 600g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오래 익히면 더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수분도 나가죠. 그 다음에 기름도 나가죠. 작게 자른다는 건 그만큼 표면적이 더 늘어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수분이 더 많이 손실이 될 거고 그거 자체로도 중량이 줄어들기 좋은데 그걸 더 오래 튀겨. 조리가 그래도 제대로 잘 됐을 때는 더 바삭하고 맛있는 치킨이 될 수가 있는데 조금만 이제 타이머 이거 잘 못 지켜가지고 과조리가 되면 완전히 이제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입안에 상처를 내는 그런 치킨이 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12분에서 최대 25분이라고 했잖아요. 약간 차이가 큰데? 뭐 최소의 12분에서 뭐 14분도 아니고 그치, 그치. 교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전바점이 제일 심한 브랜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전바점이? 아. 전바이점. 아. 교촌 평점 보면 체인점마다 별점 평가가 많이 달라요. 맛있죠. 평가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배달비를 처음에 도입한 것도 사실 말이 많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걸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2018년에 교촌에서 배달료를 제일 먼저 도입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분들이 많고. 근데 그거는 욕을 좀 빨리 먹었을 뿐이지 그냥 과정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했느냐의 차이가. 누가 먼저 했을까의 차이지. 그걸 이제 선행을 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건데 그거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약간 교촌 그 창업주분하고 정동영 작가님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욕 먹어도 괜찮아. 괜찮아. 왜 괜찮아? 욕 먹어도 하지 뭐. 미움 받을 용기. 왜냐면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가격 올린 것도 한 번이 아니야. 뭐 배달료 같은 거 도입한 것도 한 번이 아니야. 그냥 뚝심 있게 그냥 밀어붙여. 댓글? 안 보면 되지. 어차피 저런 애들이 먹을 거야. 먹으려면 먹는다. 근데 이제 불매운동이 있었잖아요. 불매운동 뭐 매출이 꺾인 게 있는데 생각보다 드라마틱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불매운동이 좀 유행이었어요. 약간 너도 나도 다 불매운동 하던 때가 있어가지고 다 불매운동. 왜 웃으세요? 또 욕먹겠네 약간. 아이고 또 욕먹겠어 또 약간 그 노재팬부터 시작해서 다 불면동을 했단 말이에요. 노재팬까지? 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여기만 도려내야 돼. 이렇게 정형 딱. 불매운동이 아주 조직화가 되거나 막 이렇게 막 불매운동에 바람이 세게 분 것 같지는 않고 전보다는 적게 먹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 막 여기만 유독 그러면 문제는 모르겠는데 워낙 문제가 있는 데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때 좀 많이 터졌어요.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뭐 미스터 피자도 터졌고 한창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같이 많이 올라와서 사회가 바뀌는 사회가 많은 변곡점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교촌 창업주도 2019년에 어쨌든 계기가 됐던 것도 되거든요 사실은. 대형마트 신세계도 계셨고 롯데에 지금 계시니까 대형마트 치킨은 싸잖아요. 네. 근데 싼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이거는 메드토오드라고 해서 주문을 하면 그때 튀긴단 말이죠. 근데 할인점에서는 이걸 튀겨놔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그때 튀기지 않아도 되니까 인력이라든가 재고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효율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튀겨놓으니까 당연히 품질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것만큼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건데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도 안 들죠. 그다음에 부동산 비용도 이미 녹아져 있죠. 그치, 그치. 사실 이제 치킨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광고 선전비도 엄청 많이 쓰고 웬만한 연예인 다 들어가잖아요.
아, BTS도 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업계에다 물어본 적 있는데 유명한 뭐 배우들 뭐 쭉 다 가수들 다 나오잖아. 진짜 비싸더라고요. 연예인 탑이라면 소주나 치킨 광고 한번 찍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소녀시대가 광고했을 때 특별히 좋아하는 치킨 아니었는데 그것만 이런 거 뭐, 뭐라고 하는데? 개저씨인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약간 혹시 비타 500도? 맞아요. 맞아요. 아니 진짜 비타 500 그거 막 이렇게 아 제가 좋아하는 소녀시대 분이 누가 계셨나 보네요. 그분 것만 사서 먹. 아 여기 있었구나. 아, 네. 여기 있었어. 찾아냈다. 나 이거 누가 그러나 했는데 아 저 얼굴 빨개졌어. 근데 이제 교촌치킨 가격 인상 싫어하는 분들 뭐 불매운동 이런 얘기들도 했지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좋아하시는 메뉴가 이제 역사님은 순살 허니 순살. 그러니까 허니 순살 블랙 시크릿 그다음에 레드 요 세 가지가 트리플 네네네. 콤보가 있어요. 그걸 드세요. 순살 별로 맛 없던데. 순살 맛있어요. 근데 얘는 양념과 튀김옷의 맛으로 먹는 건데 교촌은 약간 나는 순살을 먹을 바에는 교촌에서 먹을 필요 없다. 이게 난 오리지널 이 뼈 있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론을 빨리 제기해보세요. 아 근데 진짜 되게 순살을 너무 무시한다 두 분 다. 아니 제가 순살을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멕시카나 페리카나 아 그런 건 괜찮아. 이런 데서는 순살을 먹어요. 오히려 거기서 순살만 먹어. 근데 이거는 이제 순살을 안 먹어. 교촌은 순살이 아니다. 얘는 그 껍질의 표면적이 중요하다. 이거 약간 그 포를 붙여봐야 될 것 같은데. 투표해가지고 아니 뭐 댓글로 한번 네. 저는 교촌만 순살을 먹어요. 저는 교촌만 네. 순살 안 먹습니다. 저도 교촌만 순살 승부 오 오케이 네.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된 건가요? 궁이엔가 뭐 있다고 1호점 아, 1호점 지금도 교촌 통닭이라고 아 지금도? 지금도 있어요. 어. 간장치킨이 처음에 시그니처 메뉴잖아요. 네. 그 교촌이 원조인가요? 근데 교촌이 원조는 아닌 것 같아요. 1993년에 구미에서 포촌치킨, 이게 이름을 나중에 이제 개동치킨으로 바꿨거든요. 여기가 이제 간장하고 마늘 양념으로 한 치킨을 선보였다고 하고 있고 또 1978년에 대구통닭이라는 데서 뭐 마늘하고 간장으로 해서 먼저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보니까 약간 그냥 짠맛은 아니고 약간 단맛도 있고 신맛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레시피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게 간장 양념 내가 처음 만들었어. 근데 간장 양념이 어떻게 간장만 들어오면 다 똑같은 양념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간장 양념에 대해서 나도 해봤어 하지만 일단 그 안에 들어가는 레시피의 오묘한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실 교촌 핵심 경쟁력이 있는 거죠. 날개 없나? 날개 뭐 여기. 뭐지? 지금은 뭐 다른 회사들도 뭐 봉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팔잖아. 윙, 봉, 날개 이렇게 다리 뭐 해가지고 근데 옛날부터 애들은 부분으로 많이 팔아가지고 매출 비중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네가 콤보 메뉴 그러니까 다리랑 날개 이런 걸로 구성된 것도 교체해서 처음 했다고 보통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사연이 좀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조류 독감이 한창 퍼졌을 때 1kg 되는 닭을 10호짜리 닭을 구하기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교촌에서 꼼수를 낸 게 옛날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500g 되는 닭을 두 마리 사가지고 이거 투막을 쳐서 낸 거예요. 아, 다른 업체에서 교촌에서. 교촌에서. 어, 교촌에서. 아. 근데 그러면 닭은 날개가 두 개, 다리가 두 개인데 치킨을 받으면 날개가 네 개, 다리가 네 개잖아요. 아. 그럼 사람들이 뭐야 이거 다리가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경쟁 업체에서도 이게 맞냐 이게 야 다리는 당연히 두 개지 상대가 맞냐 막 이렇게 아, 그래서 교촌에서 다리 두 개랑 날개 두 개를 뺐대. 근데 그게 모였어. 그걸 모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식 메뉴가 됐다.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이상한데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약간 아닐 것 같은 게 아니 이거 교촌에서 얘기한 거예요. 교촌에 한번 고객 상담실에 한번 전화를.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비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는 다른 이유는 뭐 없을까요? 그간 이제 사업을 좀 많이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수제 맥주도 얘네들이 2021년에 문베어 브로잉이라고 그 수제 맥주도 인수를 했고 2022년에는 그 은하수 막걸리라고 발효공방 1991에서 네네. 은하수 막걸리라는 그 막걸리도 출시를 했거든요. 아 그것도 교촌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올해 3월 1일 날은 메밀 단편이라고 또 그 메밀 국수 전문점? 또 이제 됐어요. 왜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교촌이 매장이 1,300개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BBQ가 한 2,000개, BH가 1,700개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매장 수를 점점 확장시키는 게 거의 이제 불가능한 이제 그러니까 시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한국의 이제 포화 상태가 됐구나.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교촌이 아까 이제 맥주도 문 맥주 같은 거 여기 진출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좀 실패한 거에 가까워요. 점포에 가서 문 맥주를 시키려고 딱 하면 메뉴엔 있어. 근데 없어요. 맞아. 없어. 맞아. 네.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패했으니까 실패한 거를 어서 또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시점이 절묘한 게 그 2000년대 이후로 크래프트 비어, 그러니까 수제 맥주 시장이 엄청 줄어들어요. 근데 제주 맥주나 이런 회사들도 상장했다가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치킨과 맥주를 접목시킨다. 이 발상은 되게 좋았지만 일상은 이걸 인수한 시점도 되게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문벼 브로잉 여기서 나온 맥주를 아마 못 파는 이유는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거예요. 생산을? 네. 그러니까 이 생산을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공정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걸 아예 못 하니까 이 사람들도 팔곤 쉽겠죠. 닭을 하던 사람들이 다른 거잖아요, 사실.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메이저 치킨들이 교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면서 매출을 희생하지만 영업이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갔고 BHC 같은 경우에는 아웃백을 이제 인수를 하는 되게 큰 결정을 내렸죠. 아웃백이 거의 그 매출이 4천억대 나오는 회사란 말이에요. 아웃백도 잘 되고. 사업을 확장하는 쪽으로 전략을 폈고 BBQ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이라든가 이런 거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BHC가 그래서 훨씬 높죠. 훨씬 높아요. 네. 사실 아웃백 때문에. 치킨 네,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교촌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해요. 2003년에 1000개잖아요. 근데 지금 2024년이잖아요. 지금 1370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안 늘렸구나. 가맹점이 300개밖에 안 된 거예요. 그 가맹점당 연에 한 7억 5천 정도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가맹점된 매출이 다른 치킨 업계보다 훨씬 한 10%에서 20% 높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로 높아요. 문 닫는 데도 거의 없다고. 거의 폐점률도 거의 제로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이 가맹점에 대해서 상생, 가맹점의 매출, 심지어 이쪽은 연예인 광고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 가맹점주의 영업권도 보장을 해주고 가격도 알아서 욕 먹으면 인상해주고 그러니까 꽤 괜찮은 업체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충성도 자체도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점률이 낮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좋은 부분이긴 한데 압도적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더 많은 프랜차이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가맹점주들이 이거 뭐 너무 많이 가져가고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교촌은 가맹점주들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대부분 그냥 소비자가 비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랬든 저랬든 BHC나 BBQ나 교촌이나 다 10호짜리 닭을 써서 튀기는데 왜 교촌이 더 비싼 거야?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게 뭐 좋다 이게 아니라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랑 조금 느낌이 다를까? 달라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폐점률이 다 얘기를 해주는 건데 거의 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하나 폐점도 안 하는 단계니까 교촌은 가맹점주 막 나서 시위하고 뭐 갑질이 이런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실 양면성을 가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교촌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치킨값이 무슨 3만 원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교촌이나 이런 프랜차이즈의 치킨들이 점점 비싸질 거예요. 제 느낌은 그래요. 대신 다른 치킨집들이 많아지겠죠. 아까 우리 호식이 두 마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BHC나 BBQ나 교촌 욕을 먹을 때 호식이 두 마리 같은 치킨집들이 확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가 값이 비싸져서 소비자 외면을 받게 되면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그거를 비용을 절감해서 풍성한 양,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해서 그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다시 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브랜드가 또 생겨나기도 할 거고 또 지금 그 마트에서 파는 통근 치킨처럼 싼 치킨이 좀 대중화되는 면도 있겠죠. 근데 이게 가격이 사실 굉장히 문제 단순하게 3만 원짜리 치킨? 뭐 납득할 수 있어요. 달라지는 게 있으면. 근데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냥 지키기를 하는데 가격이 올라가요. 치즈볼. 그러니까 시켜먹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뭐 3만 원이 됐으면 무슨 뭐 살이 더 있어? 아니면 3만 원이 됐는데 무슨 뭐 치킨이 뭐가 바뀐 게 있어? 똑같아요. 그냥 지키려고 인상을 한다 이러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너네 사정이고 우리한테도 뭐 이렇게 싫으면 먹지 마 이런 건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 지금 빅3가 뭐 BHC, BBQ, 교촌 이렇게 되잖아요. 교촌은 사실 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1등 하다가 지금 3등으로 매출이 떨어졌는데 물론 영업이익은 올랐지만 이 순위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교촌은 그러니까 지금 가격 정책이나 보면은 창업주가 생각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주들과 뭐 같이 간다.
그렇다면 그건 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 교촌이 더 순위가 바뀌려면 공격적으로 가맹점을 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 회사의 사풍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성향상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이즈는 줄되 그냥 이익률은 늘리겠다 뭐 이런 네. 방향으로 가는 걸 수도 네. 있고. 그냥 좀 더 가늘게 길게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상장 사여 가지고 참 이렇게 해도 뭐 말이 나오고 저렇게 해도 말이 나오고 그럴 수 있겠네. 자, 오늘은 말이 많은 치킨 브랜드 교촌 치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평소에 궁금했던 음식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피자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피자 좋아요. 자, 피자 좋아요. 피자 좋아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어요.